싸늘한 공기의 면접장.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들 싫어할 거라는 거. 하지만 정숙은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말했고,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워내고 간이식이라는 대수술을 경험한 지금에서야 그 경험들이 의사로서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렇게 면접은 마무리되는데요. 됐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꽤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괜찮은 의사 같기도 하고. 결국 정숙의 나이가 걸렸지요. 제가 불합격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 혹시 나이 때문인가요? 그렇게 정숙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며칠 뒤 정숙의 남편 인호가 출근을 하는데 어째선지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에 있는 정숙. 알겠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인호는 제대로 숨도 못 쉬는데요. 알고 보니 며칠 전 면접 합격자 중 한 명이 군대를 가버렸고. 안 들어온다고? 왜?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그 충격으로 군에 입대한답니다. 그 덕분에 정숙이 자리가 생겼는데요. 그럼 그 나이 많은 지 혼자 하나 남은 게? 네. 전화 넣을까요? 아, 몰라요. 알아서 들어. 그렇게 정숙은 46의 나이로 레지던트가 됐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저 교수님 아니, 저는 레지던트랍니다. 정숙의 등장에 놀란 건 승희도 마찬가지. 나도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 나보다 놀랐니? 아침에 출근했는데 당신 와이프가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었어.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화가 난 승희는 인호에게 경고했지요. 나 병원 옮겨? 사직서 쓸까?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나 오래 못 기다려. 이후 회진에 나선 승희. 심리 상담을 좀 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정신과요? 제가 거길 왜요? 그냥 편하게 생각이나 고민을 말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럼 퇴원도 앞당길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정신과 협진 내고 저 APCT 판독 좀 다시 받아와요. 그런데 저 AP 뭐라고 하셨는지. APCT 복부 CT. 정숙이 실수까지 하자 승희는 학과 과정에게 따지는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일모레 50인 레지던트를. 우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때 과장님. 레지던트가 찾아와 외과에 빈자리가 생겼다는 걸 알렸고. 외과에 파견 나갔던 2년차 백이현 선생 말인데요. 아. 임신이랍니다. 그래서? 그만둔답니다. 이를 들은 승희가 눈을 반짝였지요. 과장님. 그리고 잠시 후 정숙이 온 곳은 바로 2년차 대신 보내셨답니다. 인호가 일하는 외과였는데요. 가정학과에서 교수님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고요. 심지어 그곳엔 정숙이 아들 정민도 있었지요. 우린 뭐 괜찮은데 뭐. 그지? 그쵸? 그렇게 본격적으로 외과에서 일하기 시작한 정숙. 아픈데? 아직 안 닿았어요. 자세히 좀 봅시다. 바쁜 병원 생활에 열심히 적응해 나가는데요. 그때 그녀를 끌고 나온 인호.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보험 몰라? 일하잖아. 그는 정숙이 의사가 된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니 꼭 레지던트 해야 돼? 지금처럼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살아도 당신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잖아. 정숙은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죠. 미안한데 나 바빠. 그날 저녁 정숙은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는데. 이제야 만나네요. 정숙을 부른 건 그녀를 수술했던 의사 로이였는데요. 여기 웬일이세요? 저도 오늘 이 병원에 첫 출근했거든요. 로이는 오늘 정숙이 일하는 병원에 부임했고. 죄송합니다. 진짜 미쳤나 봐. 진짜 대박. 아침부터 정숙을 찾아다녔지요. 그렇게 저녁이 돼서야 정숙을 만난 로이는 엄청난 질문을 하는데요.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네? 이혼하실 줄 알았어요. 건강 회복되면요. 하지만 이혼 생각까지는 없던 정숙. 이혼은요. 결혼하는 것보다 100배쯤은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이 나라는 국민성이 그런 건지 뭔지. 아니 무슨 남의 나 사람 말하듯이 그러시네요? 그런데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 미국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입양됐거든요. 이에 정숙이 진지해지는데요. 라고 말하면 여자들이 많이 넘어와요. 넘어올 뿐이죠. 로이의 장난에 정숙이 받아쳤지요. 엄마랑 여자는 엄연히 종이 달라요. 아 그럼 입양됐다는 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말 안 해줄 건데요? 계속 궁금하게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로이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그만 늦잠을 자버린 정수. 이에 인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 좀 태워줘주면 안 될까? 안 돼. 좀 멀리 떨어진 데다가 세워주면 되잖아. 하지만 인우는 매정했고 서두르지 그래. 잘못하면 나보다 더 늦게 출근할 것 같은데. 정숙은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어가지만 그때 엘리베이터를 잡아준 로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 로이는 정숙에게 말을 걸었고 내려오실 때 다 됐죠? 아 네. 편한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되겠네요. 인호는 그 모습이 살짝 거슬렸죠. 그리고 잠시 후 회식이요? 인호와 로이는 회식 이야기를 들었고 단합 차원에서 오늘은 적당히 그 가게에 있는 술만 다 마시자고. 이 두 사람 괜찮지? 저는 괜찮습니다. 인호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시작된 회식. 소맥리의 전문가의 소맥 제조 시범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라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는데 소라 선생 아주 눈부시게 성장했어. 맛있는 소맥에 정숙은 신이 났고 진짜 잘 드시네요. 오랜만에 일하고 이렇게 한잔 마시니까 술이 이렇게 달고 맛있네요. 인호는 그런 정숙이 계속 눈에 거슬리죠. 이러라고 한잔 하는 거죠. 그런 와중 인호의 칭찬이 나오고 세상 남편들이 교수님 반만 돼도 우리나라 이혼율 반으로 뚝 떨어질 텐데. 이어 간이 씨까지 이야기하는데 맞아 서기수 와이프 아플 때 간도 떼줬잖아. 아니 떼주려고 했잖아. 안 그래? 인호가 부정하지 않았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럽다. 사모님이 진짜 좋으시겠어요. 그때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정숙. 둘 다 참 독특하네. 이때 과장이 정숙에게 남편에 대해 묻고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남편이요? 남편. 이에 고민하던 정숙은 죽었어요. 그렇게 난리가 난 순간 종민아! 하지만 다들 정신이 팔려 다행히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과장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고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나? 아주 그냥 한참 됐어요. 맞죠. 마지막 괜한 질문 가끔씩 생각나시겠네요.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인우의 기분이 상한 채로 회식이 끝났죠. 다들 집에 어떻게 가세요? 저는 전공이 숙소에서 자려고요. 선생님은요? 정숙이 인우에게 눈치를 주지만 택시 타려고요.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로이.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정숙이 태워달라 부탁하는데요. 저 교수님! 저 댁이 어느 쪽이세요?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타세요. 정말요? 그렇게 로이의 뒤에 앉아 도로를 달리는 정숙. 그런데 이 시간에 밖에 나와 있으니 괜히 눈물이 흘렀죠. 어때요? 그리고 다음날 정숙은 라이딩의 보답으로 로이에게 김밥을 주는데요. 환상적인 야간 라이딩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죠. 식당 가서 같이 드실래요? 저 그럼 한 잔 폴리안 한번 뽑고 갈게요. 선생님 먼저 가 계세요. 오케이. 그렇게 먼저 식당에 온 로이. 탤런트가 다 있나 해서.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뭐 싱글이라고 그러던데. 애는 있겠다. 그때 정숙이 등장하자 맛있을진 모르겠어요. 맛있을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침 민호도 이 모습을 봤죠. 선생님 많이 드세요. 교수님? 점심을 먹은 후 정숙은 다시 진료를 시작했는데 잠시만요. 하지만
여보세요? 정민아, PCD 제거 좀 도와줘. 이거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였나? 아, 정숙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정민에게 전화를 해댔지요. 순서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LAR인데 이거 뭐라고 하더라? 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정민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야 했고. 아, 여보세요? 아들, 정민아, 내가 생각이 안 난다. 빨리 말해봐, 빨리 좀 와봐. 아이고, 당신은 이상 맞아! 빨리 순서 주시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밤이 되자 잔뜩 화가 났는데요. 해도 정도가 있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아는 게 없어서 맨날 혼나고 까이는 게 일인데 내가 엄마한테까지 시달려야겠어요? 왜 하필 파견 와도 우리 거라서. 하지만 정숙은 그런 정민이 야속했고. 나는 너 열 달을 뱃속에 품고 다니다가 죽으림을 다해서 나와가지고 네 똥어 좀 다 받아내고 엄마, 아빠 1 더하기 1부터 가르쳐서 지금까지 키웠어. 너 고작 요 며칠 나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엄마를 무시하냐? 아주 치사하게 굴기 시작했죠. 아니 엄마,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이 좀 심해서. 엄마, 병원에선 엄마 거 비밀이라며. 아, 엄마. 그렇게 잔뜩 삐진 채로 들어오자 정민이 카톡 하나를 보냈는데요. 그건 바로 의료 영상이 담긴 유튜브였죠. 우와, 신세계네, 신세계. 진작 가르쳐줄 것이지. 얼마 뒤 정숙은 해본 적 없는 시술도 유튜브를 떠올리며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엑스레이 준비해 주세요. 네. 하지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C라인을 넣었는데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요. 체스트 튜브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할 줄을 몰라서.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제가 C라인 잡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요. 뉴모소락스가 확인이 돼서요. 저 혹시 체스트 튜브 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우, 어떡하죠? 전 아직 자신이 없는데. 결국 인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무슨 일이야? 나 여기 응급실인데 여기 좀 와주면 안 될까? 인호가 순순히 도와줄 리 없었고.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뻔뻔하게 남편 죽었다고 거짓말 질땐 언제고. 이럴 때만 뭐 아쉬운 척이야. 참고로 그런 거는 다른 윗년차 레지던트한테 전화해. 다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결국 어쩔 수 없이 소라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체스트 튜브를 넣을 줄 몰라서요. 기다려요. 저 환자한테 뉴모소락스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요. 그렇게 한숨 돌리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라가 오지 않습니다. 이에 정숙은 인호에게 다시 전화했죠. 여보. 세요? 여보세요? 아, 왜? 아무래도 교수님이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요. 미쳤어? 내가 지금 당신이 부른다고 응급실에 나타나면 얼마나 그림이 이상해지는지 알아? 그리고 지금 안 오면 당신하고 내 관계 병원에 딱 가버렸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웃기고 있는 뭐야? 그렇게 응급실에 나타난 인호. 빨리 이어 처치를 시작하는데 잘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생각보다 인호의 실력이 엉망인데요. 10년 만에 해본 듯.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때 선생님. 교수님이 왜 여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전 선생 실력 한번 볼까? 다행히 소라가 등장해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죠. 환자분, 제 말 들리시죠? 기침해보세요, 기침. 네, 잘하셨어요. 환자 안정된 것 같으니까 나는 가볼게. 드레싱 꼼꼼하게 하고. 하지만 인호의 응급실 방문은 직원들에게 좋은 이야기거리였습니다. 1년차가 부른다고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했니? 지나가다가 봤는데 얼핏 서로 반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부라는데 둘이 뭐 있나? 그렇게 며칠 뒤 구급차에 실려오는 한 환자. 상행결장에 원바람이 있는데 크기가 꽤 큰 편이야. 그리고 척추뼈에도 전이가 관찰돼서 이미 수술적 치료는 어려운 상태. 가능한 빨리 환자가 항암치료 받을 수 있게 준비해줘야겠어. 그런데 이번 환자는 범죄를 저지른 상태였고. 근데 죄명이 뭐야? 살인입니다.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받았답니다. 주치의가 누구지? 그녀의 주치의는 바로 접니다. 환자가 치료 거부한다던데 설득할 수 있겠어요? 이에 정숙은 환자를 설득해보는데요.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예요.
이대로 이렇게 치료를 거부하시면 앞으로 고통도 점점 더 심해지실 거고 살 수 있는 날도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환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정숙은 얻은 것 없이 병실을 나오자 여기 VIP 병동인데요. 진정이 안 되셔서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아직도 몰라 안 돼요? 그리고 그 병실엔 난동을 부리는 환자 창규가 있었지요. 어! 그래 선생 잘 왔어. 나한테 이런 쪼무레기를 보낼 때부터 이 병원 수준을 알아봤어야 돼서. 창규는 며칠 전 회장님 자정부터 금식은 하셨나요? 했지. 정숙이 검사 동의서를 받은 환자였는데요. 그런데 내가 말이야 지금 오늘 교사한테 개떡 같은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장루! 앞으로 내가 그걸 달고 살아야 된다고 하대. 검사 결과 창규는 인공항문을 달아야 했지요. 나더러 똥주머니를 차고 다니라는 소리야? 내가 이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이 사실에 창규는 미친 듯이 화를 냈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병원장 불러오랬잖아. 당장 불러와. 병원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내 눈물을 보이는데요. 이에 정숙도 사과밖에 할 수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회진을 도는 정숙. 그런데 문득 환자의 수갑이 보였고 이에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는데요. 그러자 환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죠. 내가 무섭지 않아요? 내 죄명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 자신을 치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요. 난 이렇게 죽은 듯이 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어요. 그러니 그 귀한 의술은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쓰세요. 그렇게 정숙이 착잡한 마음으로 병실을 나오자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말씀 드려봤는데요. 또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네, 죄송합니다. 바로 창규가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둔 것이었지요. 이에 정숙은 수술 날짜를 잡으려 하는데요.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셨나 보네요. 그죠? 그럼 수술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수술은 무슨 놈이야. 얼어 죽을 수술? 실력도 없는 것도 어디서 대수작이야. 창규는 미국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 계획이었고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갈 거야. 무조건. 저 회장님 저희 병원도 이쪽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창규는 정숙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지요. 아, 됐으니까 나가, 나가. 그렇게 복도로 나온 정숙은 로이를 마주쳤고 어, 교수님. 선생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일어날 만하세요? 이에 고민을 말하는 정숙. 제 환자 중에 치료를 안 받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각자 이유가 다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러자 로이는 정숙의 가능성을 응원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의외로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죠. 설득은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고 또 그건 선생님이 강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잠시 뒤 발생한 응급 상황. VIP 병동의 오창규 환자분이요. 지금 집중치료실에서 CPR 중입니다. 네, 비밀이 주세요. 네. 바로 창규가 쓰러진 것. 뭘 보셨어요? 재세동 준비 안 하고. 네. 이에 재세동기를 준비한 정숙. 157 차지. 하나 둘 샷.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아미우드랑 300mm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정숙이 CPR을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정숙의 눈에 친밀한 두 사람이 들어왔고 200줄 차지 제가 할게요. 네 200줄 준비됐습니다. 비켜요. 하나 둘. 정숙이 멍하니 그들을 쳐다본 순간 샤! 과연 창규와 정숙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0년차 주부가 1년차 레지던트가 되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이었습니다. 닥터 차정숙은 매회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는 작품인데요.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의사라는 꿈에 재도전하는 정숙의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일으키며 그녀를 응원하게 만들었지요. 기획 의도에 적힌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은 메디컬 드라마의 탈을 쓴 아줌마의 성장 드라마인 만큼 정숙의 성장과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반격이 기대되는데요. 또한 배우 엄정화의 캐릭터의 200% 녹아든 싱크로율과 연기력은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죠. 그럼 여기까지 드라마 닥터 차정숙 3, 4화 소개해드렸고 닥터 차정숙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방영되니 이후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